경주 한 식당을 찾은 남성입니다. 꽃무늬 셔츠를 입은 것 같아요. 이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라고 하는데 욕설을 하고 성희롱 발언까지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야, 내가 이래 착한 척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을 잡는 지역에 보안 이래 찔러줄까? 성희롱 신고한다니. 야, 다행이야. 지금은 네, 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삐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. 욕설이 얼마나 많으면 거친 말을 했던 거죠.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찍어 올리는 이 사람은 이 구독자가 한 700명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구독자 700명 유튜버예요. 네.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한테 그 하는 그 유행어가 있어요. 네. 너 뭐 돼? 아, 뭐 되냐? 이 크리에이터면은 그 콘텐츠를 만들어야죠. 왜 저러는 겁니까 정말? 맞습니다. 이 경찰이 출동해서 이 남성 붙잡긴 했는데 불구속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. 세 번이나 찾아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데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놓고 사장 얼굴을 향해서 꽃바구니도 던졌습니다. 지금처럼. 저게 진짜 얼굴에 맞을 뻔했어요. 그리고는 내가 유튜버이니까 이 가게 망하게 해줄까?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피해자 이야기 들어보시죠. 이게 폭탄 놀이. 저기 수행에서는 이 사람 밀려는 그 경찰은 전체도 저 사람은 뭔 사람이 없어요. 네, 더 황당한 건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건드리지도 않는다고 해요. 그래요. 네,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을 상대로만 행패를 부리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민생 범죄잖아요. 뭔가 조치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필요하죠. 다행히 이틀 전 긴급 체포됐다고 합니다. 보복까지 한 걸 보면 구속영장 안 칠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요. 위험한 물건을 저렇게 얼굴에 던지기도 했으니까요. 그러니까요. 유튜버 중에요. 정말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좋은 유튜버 많거든요. 많죠. 그렇게 좋은 콘텐츠 만들어야지 망하게 하겠다, 자영업자들 협박했다니까 제대로 된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.